셋셋셋 왔다리 갔다리 하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다 있다. 그렇죠. 오케이. M is R가 있고 M is는 was, R는 were. 그 다음에 세 번의 연속은 been. 오케이. 계속해서 play, played, played. play, play, played. 오케이. 그 다음 계속. 이게 아는 친구들 뭐죠? Find, found, found죠. Find, found, found. 예, 두 번째 아는 건데요, 이거 어쩔 수 없이. 근데, 네. 공부했는데. 이거 생각이 안 나. 이건 생각이 안 났다. 그럼 이건 생각나겠죠? 고. 고. 그거. 마지막이 고인이었어. 두 번째는. 오케이. 그래서 아는 친구들 뭐죠? Go went gone. Go went gone. Go went gone.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기억나겠죠? 이게 G로 시작하는데. 응. Give. 응. Give. 오케이. 이것만 생각 안 난다더니 뭐 연달아 세 개 다 생각 안 나는데요. 아는 친구들 뭐죠? Give, gave, given이죠. Give, gave, given.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Plan, planned, planned. Plan, planned, planned. Plan, planned, planne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준비. 그렇죠, 먹다. Eat, ate, eaten. Eat, ate, eaten. 오케이, 소인의 Ride, road, ridden. Ride, road, ridden. Ride, road, ridden. 오케이, 계속해서 아닌데. 아닌데 말고 답을 얘기하세요. 예, 아는 친구들 뭐죠? No new known. No new known이죠. 예. No new known. No new known. 오케이. 여기서 쓰다 소비하다. Spend, spent, spent. Spend, spent, spent. 오케이, 그래서 닫다. Close, closed, closed. Close, closed, closed. 오케이, 그래서 Speak. 뭐? Speak. 오케이, 다 같이 아는 친구들 뭐죠? Speak, spoke, spoken. 이거. Speak, spoke, spoken. 오케이, 그래서 get got gotten이죠. get got got gotten. 오케이. 그래서 가르치다. 그렇죠. 쓸 때 조심하겠습니다. teach taught taught. au가 o 되고요. gh가 소리 안 납니다. teach taught taught. 오케이. 그래서 이게 S로 시작해요. 하나도 안 해보면 뭐 어떡할까요? 예, 네, S로 시작하면 맞습니다. 아니, 해왔는데, 네. 제가 생각나는 게 다 앞에서 했어요. 앞에서 해보면 꼭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아는 건 꼭 남이 하고 나는 꼭 모르는 것 걸리죠, 그렇죠. 이게 C요. 예, 네, 뭡니까? Seesaw scene. Seesaw scene이죠. 다음, 이끌다. 저요? 예. lead. lead. 헤이, 나같이 뭐죠? lead, lead, lead. the lead, lead, lead. 어. study, study, study. study, studied, studied. study, studied, studied. 예, 성빈이네요. 아닌데요. 뭐죠? make, made, made죠. make, made, made. A, B, B 형태입니다. make, made, made. 오케이. 다음.
take 큰 뭐라 할지 모르겠고 H로 시작하면 H예요? Have had 하면 되겠죠. Have had had. 다른 사람들 다 이거 이제 좀 이따가 쓰기 시험 칠 거거든요. 계속해서 좀 이따가 1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 때까지 이거는 꼭 다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앞으로 계속 수업하면서 시험 칠 건데 너만 계속 시험 칠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더 안 칠 건데 학생에 따라 성취도에 따라서 시험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한 번 두세 번 치고 그만 쳐야지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칠 거예요? 그렇군. 오케이 5구간이 되어버렸네요. 오케이. 그래서 4구간 뭐였냐면 여기서부터 have had had까지였습니다. 쓰기 시험 다시 한번 더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중등필 수업이 한 번 더 하게 되겠네요. 원이었죠. 9구간 원. Okay. 그래서 나의 생일이다. It's my birthday. 나는 케이크를 먹을 거야. I will eat cake. Okay. 그 다음에 매우 작은은 뭐였더라? Tiny. Very small. Tiny였고요. 그 다음에 the police가 그 집을 과거 시제로서 the police surrounded the house. 포위했다. 이 말이었죠. The police surrounded the house. 포위하다. 둘러싸다. Surroun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you have to stand in line. 넌 줄 서야만 한다. have to는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었죠. 넌 줄 서야만 돼. you have to stand in line. you have to stand in line. 오케이 그 다음에 a story with animal characters that teaches a lesson은 뭐였더라? 그렇죠. favorite죠. 우화. favorite은 animal character가 나오는 그 다음에 뭐를 가르쳐주는 교훈을 가르쳐주는 favorite였죠. 우화 favorite. A story with animal characters that teaches a lesson이었고요. 그 다음에 he spent a quiet afternoon in the park였죠. 그는 조용한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He spent a quiet afternoon. 어디서? In the park. 조용한 오후 시간을 공원에서 보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아일랜드였냐 하면은 저 퍼시픽 아일랜드였죠. 오케이.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섬들 퍼시픽 아일랜드 또는 평화로운 섬들 퍼시픽 아일랜드였고요. 그 다음에 나는 자물쇠를 열었다죠. L로 시작하는 거죠. 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I opened the lock. 뭐를 사용하여? With a key. 열쇠로 lock을 열었다. 자물쇠 lock이었죠. 그 다음에 시간이니라고 묻고 있네요. 그렇죠? 별들이 반짝거리지 않는 반짝이다. T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별들이 반짝거리지 않는 때가 있습니까? Is there any time when stars do not twinkle? 였죠. Is there any time that the stars do not twinkle? 그 다음에 she 그렇죠. read죠. 두 번째. She read a story 큰 소리로 라는 그거죠. 그들에게 큰 소리로 그 얘기 읽어줬다라는 문장이죠. 그녀는 그들에게 큰 소리로 그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She read a story aloud to them. aloud. 큰 소리로. 소리가 큰.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어른 같거나 또는 어른들을 위한 어떻지 않은 childish하지 않은 애 같지 않은 이니까 어른 같은이었죠. 그래서 뭐였습니까? grown up. 다 자란 grown up. 그 다음에 우리는 $20를 뭐 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아 받습니다. 우리는 가격을 매긴다 이런 뜻이었죠. 20달러의 가격을 매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신발 한 짝을 수리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였더라? 그렇죠. 우리는 $20를 부과합니다. We charge $20. 각각의 신발을 수리하기 위하여 to fix each shoe. charge. 부과하다 또는 충전하다 라는 뜻도 있다고 했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 smile is a 표현이란 뜻이죠. E로 시작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미소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a smile is an expression of joy or friendliness. 기쁨이나 또는 친근함의
expression 표현이다. 미소는 표현입니다. 기쁜 표현 또는 친근함의 표현. Friendliness는 친근함이라는 이름시죠. 명사죠.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뭐 충고를 해준대죠. Give tips, information, 정보를 주거나 또는 suggestion, 제안을 해주는 거. 오케이. A로 시작하는 그거죠. 충고하다 뭐였어요? Advise죠. 충고를 주다, 팁을 주다. Give tips, 정보를 주다. Give information, 제안을 하다. Give suggestion, advise, 충고하다였고요. 다음, I always take the more to the airport. 난 항상 뭐를 타고 간다. 어디까지? 공항까지. 이 말이죠. T로 시작하는 건가요? T로 시작하는 건가요? 아, 아니군요. S로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항상 왕복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I always take the shuttle. 어디까지? To the airport. 공항 가는 셔틀을 탄다. 왕복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을 보고 셔틀 버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색깔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해바라기는 노란색이다. A sunflower is yell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의 가족은 보스턴에 산대요. 나의 가족은 보스턴에 살아요. My family lives in Boston. Family 가족이죠.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네요. 그쵸? 다행스럽게도 많은 뇌 손상은 치료가 된다. Over time. 긴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F로 시작하면 Fortunately,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fortunately 많은 뇌 손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치료가 됩니다. A lot of brain injuries heal over time. Fortunately, 운 좋게도 다행스럽게도 fortunately. 오케이. 그다음에 breakfast is served in the 오케이.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Breakfast is served 식당에서 in the dining room 됐습니까? 아침 식사가 served 됩니다. In the dining room 식사하는 방을 보고 dining room 식당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다음에 traffic accident가 뭐였죠? Traffic accident 교통 사고였죠. 교통사고의 숫자가 감소한다 라는 얘기하는 거죠. D로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감소하다가 뭐죠? Decrease죠. 교통사고의 숫자가 감소합니다.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has decreased. 맞습니까? Decrease 하면 감소하다 라는 녀석이에요. 여기까지 1구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동작 다 끝이 났습니다. 한번 정리할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끝까지 다 했죠. 누가 뭐 하는 걸 도와주다까지 했습니다. 네, 몇 개 문장 중요한 문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가볼까요? There is a deep stack of skin under their feet. Under 한 마리니까 under its feet겠죠. 다 같이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어디에? Under its feet.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under its feet. 이 패턴은 중요합니다. 뭐뭐가 있다라는 거 중일 때 시험 문제로 많이 나. 뭐뭐가 있습니다. There is. 뭐뭐 여러 개가 있으면 there are 뭐뭐가 있어요. There is, there are 라는 표현 중요한 패턴으로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deep sack of skin 피부로 된 깊은 주머니가 어디 어디에 라는 뜻으로 뭐뭐 밑에 있으니까 under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장이긴 한데요. 해볼 사람? 아무도 안 한다. 다 같이 해볼까요? 오케이, 그냥 막 튀어나오네요. 베리고 됐습니다. 다같이 The sack holds fish. The sack holds fish that the pelican scoops up.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From the water. 라는 문장이었죠. The sack holds fish that the pelican scoops up from the water. 오케이, 다음 그래서 뭐하고요? 뭐하고 뭐하고 이릅니다. 그것은 살고 그것은 뭐한다? 보낸다. 이 보낸다라는 동사의 파다시의 형태가 중요하죠. 그렇죠?
it이죠. it이 생략됐죠. 그래서 it spend가 아니고 뭐라고 했나? it spends. 네, it이 생략됐죠. 다같이 it lives. 다같이 it lives in the desert and spends most of its time on the ground. 다같이 it lives in the desert. It lives in the desert and spends most of its time and spends most of its time on the ground. 라는 문장이죠. It lives in the desert and spends most of its time on the ground. 오케이, 그래서 spend가 아니고 spends 해야 되는 거. It lives in the desert and it spends most of its time on the ground.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t eats죠. 가볼까요? It eats fast lizards, snakes, and bugs. 였죠. It eats fast lizards, snakes, and bugs.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어찌 뭐뭐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the roadrunner runs very fast to get its food. 그것의 음식을 얻기 위하여 to get its food. The roadrunner runs very fast to get its food. The roadrunner runs very fast to get its food.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넣으면 뭐뭐 하기 위하여 음식을 얻다 get its food. 음식을 얻기 위하여 to get its food. The roadrunner runs very fast to get its food. 오케이, why does it run very fast? Why does it run very fast? 왜 빨리 달리니? To get its food 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is 가볼까요? This toucan lives in the rainforest. 가? 오케이. This toucan lives in the rainforest. 이 toucan은 살고 있습니다. This toucan lives 어디에서? In the rainforest. This toucan lives in the rainforest.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갖고 있다죠. It have는 아니죠. It has a big colorful bag. 다 같이 it has a big colorful bag. It has a big colorful bag. It has a big colorful bag. 오케이, 그다음에 그것은 사용한다 무엇을 왜 이거죠. 오케이, 그것은 사용합니다. It uses 무엇을 its bag 뭐하기 위하여 to pick fruit from flock trees. 다 같이 it uses its bag. It uses its bag to pick fruit from trees. To pick fruit from trees. Okay, pick fruit이 과일 따다죠.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여서 뭐뭐 하기 위하여 나무로부터 fruit을 pick하기 위하여 it uses its beak. It uses its beak to pick fruit from trees. Okay, 다음 문장입니다. 이 현재는 this big bird is an emu였죠. Okay, 그래서 그것은 날 수가 없다. 준비됐나요? 그것은 못 날아요. It cannot fly. It cannot fly. 그 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기 때문에 because it has such a small wings for such a large body. 이런 문장이죠. 다시 it cannot fly. It cannot fly because it has small wings. Because it has small wings for such a large body. For such a large body. It cannot fly because it has small wings for such a large body. 다음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갖고 있다죠.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But it has very long and strong legs. But it has very long strong legs. 좀 맞게 좀 해라. 됐습니까? 나 그것은 달릴 수 있다. It can run very fast. Where? To get away from danger. 다시 it can run very fast. It can run very fast to get away from danger. To get away from danger. It can run very fast to get away from danger. Okay, 그 다음에 this puffin eats small fish. 없죠? This puffin eats small fish. 그 다음에 뭐 it is 가볼까요? It is short and fat and has a colorful beak. Have가 아니고 has죠. It is, it has니까요. 다 같이 it is short and fat. It is short and fat and has a colorful beak. And has a colorful beak. It is short and fat and has a colorful beak. 다음 문장입니다. 자, 어때 보인다죠? 웃긴이 뭐죠? 웃긴. Funny. 그래서 퍼핀즈죠. 퍼핀즈 look funny 하면 되겠죠. 오케이. 퍼핀즈를 웃겨 보인다. 퍼핀즈 look funny on land.
Puffins look funny on land. They니까 여기 s 쓸 필요가 없어. They look funny. Puffins look funny on land. Okay, but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in the sea. But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Most of their time in the sea. But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in the sea. Okay, 다음 문장. 그들은 수영한다네요. 그들은 수영한다. 물속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여죠. Okay, 이 부분만 해볼까요? 그들의 날개를 사용하여 with their wings. Okay, 다시 they swim in the water. They swim in the water. They swim under the water 해야 되겠죠. They swim under the water with their wings. They swim under the water with their wings. 그들의 날개를 사용하여 with their wings. 다음 문장입니다. Most죠? 가볼까요? Most owls come out at night. 그렇죠? Most owls come out at night. 다음 문장입니다. 그들은 갖고 있다. 무엇을 뭐뭐 하기 위하여. 이 문장 좀 중요하네요. 일단 그들은 큰 눈을 갖고 있다. They have big eyes to help them see in the dark. 그렇죠? 매우 좋습니다. 다 같이 They have big eyes. They have big eyes to help them see. To help them see. 어디서? In the dark. 자. They have big eyes to help them see in the dark. 오케이. 요 구조는 중학교 내내 매우 중요해요. Help way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는데 to 붙여서 뭐뭐 하기 돕기 위해서. 오케이. 다음 문장입니다. Their feather. 새 feather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깃털 하나 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셀 수 있습니다. 입 모양은 없습니다. 이러고 있네요. 맞습니까? 깃털은 당연히 셀 수가 있죠. 그러면 깃털이 한 개겠어요? 여러 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들의 깃털들. Their feathers are very soft. They are very soft죠. 여기 are 쓰는 이유는 복수형이니까. Their feathers are very soft. Their feathers are very soft. 오케이. 깃털이 부드러운 이유가 있죠. 깃털이 부드러워야지. 왜 부드러워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날 수 있다. 맞죠? Many can fly죠. 많은 녀석들이 날 수 있어요. Many can fly.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making a sound. 소리 내지 않고서 without making a sound.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소리 내지 않고서 without making a sound. 됐습니까? Many can fly without making a sound.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뭐뭐 하지 않고 without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많은 녀석들은 날 수 있다. Many can fly. 소리 내지 않고서 without making a sound. Many can fly without making a sound. 오케이. 그 다음에 hummingbird가 아니고 hummingbirds죠. 그렇죠? 그래서 가볼까요? Hummingbirds are the smallest bird. 자. Hummingbirds are the smallest birds. They니까 are죠. 여기 복수형이니까 they are 해야죠. They are the smallest birds. 이런 걸 보고 최상급이라 그러고요. 최상급은 뭘 좋아한다고요? 최상급은 뭘 좋아한다고요? The를 좋아한다고요. 됐습니까? Okay. 그들은 밝고 화려해요. They are bright and colorful. Okay. 그 다음 그들은 머물 수 있다죠. 그들은 머물 수 있다. They can stay 어디에? In one place. 언제? When they fly. 다같이 They can stay in one place. They can stay in one place. When they fly. They can stay in one place when they fly. 아 시켜달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응. 빨리 해. 어차피 해야 되잖아. They use suop시간에 따라서 안 할 거면 그냥 혼자서 할 줄 알든지. 저 따라서 했는데. 따라서 했다고? 네. 해봐. They 이용하다 사용하다가 뭔지 몰라? They use what? Their long big and tongue. 복수형, 단수형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Long, big, and
대인데 혀가 하나겠냐? 통? 초? 개? 후? 프롬 플라워 아따 힘들다 다 같이 They use their long beaks and tongues They use their long beaks and tongue to get food from flowers to get food from flowers They use their long beaks and tongues to get food from flowers 예, 그 다음 계속해서 다 같이 Eagles fly high over the ground 안 되겠네요 above the ground 다 같이 Eagles fly high Eagles fly high over the ground above the ground 안 되겠죠 Eagles fly high above the ground 예,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포착할 수 있다죠 그들은 포착할 수 있습니다 They can spot 복수형 snakes, mice, and fish from high over land or water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 같이 They can spot snakes, mice, and fish They can spot snakes, mice, and fish from high over land and water from high over land and water 예,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날카로운 발톱 sharp claws죠 그러면 그들의 발에 있는 날카로운 발톱 sharp claws on their feet 그렇죠 그 다음 날카로운 뿌리 sharp beaks 됐습니까? 여기에 여러 마리니까 여기 당연히 복수형 와야 되겠죠 다 같이 eagles have sharp claws on their feet sharp claws on their feet and sharp beaks eagles have sharp claws on their feet and sharp beaks 예, 그 다음에 그들은 이용한다죠 그들은 이용한다 무엇을 뭐뭐 하기 위하여죠 다 같이 they use feet and beaks they use feet and beaks to catch food and rip it apart to catch food and rip it apart rip apart를 여기다 쓰네요 they use their feet and beaks to catch food and rip it apart 그 다음 문장입니다 오케이 kakadus have겠죠 kakadus have 두껍고 날카로운 부리 thick and sharp beaks that can crack open hard nuts죠 다같이 kakadus have thick sharp beaks kakadus have thick sharp beaks that can crack open that can crack open what? hard nuts 큰 무리를 지어서가 뭐였더라? In large groups 됐습니까? 나같이 cockatoos live cockatoos live in large groups in large groups cockatoos live in large groups cockatoos live in large groups 다음 문장입니다 그들은 매우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they can be very very loud noisy 뭐 이런 거 되겠죠? they can be very loud they can be very loud loud는 큰 소리로라는 어찌시고요. loud는 큰 소리의라는 어떤 시입니다. 예, 그다음 얘들이 뭐였더라? vultures죠. 그래서 vultures eat dead animals. 뭐라고요? vultures eat dead animals. vultures eat dead animals. many죠. many do not have죠. many do not have. 많은 녀석들을 안 갖고 있어요. many do not have. Feathers on their head 였죠 다같이 many do not have many do not have many do not have what? Feathers 어디에? On their head many do not have many have no feathers 해도 되겠고요 many do not have feathers 또는 many have no feathers 어디에? On their heads 아 많은 녀석들은 깃털이 없어요 many have no feathers 어디에? On their heads many have no feathers on their heads 그 다음 또 most네요 most most have big holes on their beaks 안 되겠죠 many have big holes many have big holes 어디에 on their beaks many have big holes in their beaks 해야 되겠네요 many have big holes in their beaks 오케이, 많은 녀석들은 커다란 구멍을 갖고 있습니다 many have big holes 어디에 in their beaks 오케이 okay, 구멍이 왜 뚫려 있는지 이제 얘기하겠죠 오케이 okay, 여기의 구조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하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help A do 도 되고 help A to do 둘 다 되죠 오케이 okay, 그래서 가볼까요 The horse help them smell help them smell food from
far away 하면 되겠죠. 다 같이 the holes help them to smell. The holes help them to smell. 무엇? Food from far away. 여기 to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Help A to도 되고 help A to도 되기 때문에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준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다 내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거 닫으면 안 되는데? 아, 나 선생님. 예? 저 교수 사러 가니까 교수가 어때? 좀 이따 들어오겠지, 그냥. 자, 패턴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온 것이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저 근데. 오케이, 첫 번째 패턴은 첫 번째 패턴을 만든 문장 뭐? 가방을 깨끗하게 했더니 집이 없어. 저 뭐 별로 뭐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했어. 맞습니까? 오케이, 피부로 된 깊은 주머니가 있다.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어디에? Under its beak. 첫 번째 패턴은 뭐뭐가 있다 패턴이네요. 뭐뭐가 있습니다. 어디에? 뭐뭐 밑에 패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아무거나 해보자. 아, 수민이 먼저 해볼까? There is. There is a water under a water pile under a washing stand. 여기까지. 네. Water pile of iron. 역시 이 사람 보고 뺏겨 왔네요.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여기 있다.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a water pipe of iron under the washstand. Under the washstand는 붙였어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여기에 오, 이것도 썼네요. 그렇죠. 뭐로 된 할 때 피부로 된 주머니 피부로 된 주머니 sack of skin. 그러면 저 쇠로 된 파이프가 되는 거죠. 쇠로 된 파이프 pipe of iron. 그러니까 there is a water pipe of iron. 오케이, 뭐가 있다. Under the washstand. Under the washstand에는 뭐의 뭐가 water pipe가 오케이, 그래서 쇠로 만든 물 파이프가 지나갑니다. There is a water pipe of iron. 어디에? Under the washstand. Washstand는 뭔가 서서 일을 하는 거고요. Wash는 씻다니까 세면대. 우리가 앉아서 세면하지 않죠. 세면대를 뭐라 그런다? Washstand라는 거 배웠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re is a big hole. There is a big hole. Under the ground. Under the ground. 맞습니까? Okay. 그래서 under the ground. 어디에는 땅 밑에 big hole이 있다. 오케이, 큰 구멍이 있습니다. There is a big hole. 땅 밑에 under the ground. 오케이, 그 다음 계속 성민이 거. There is an eraser. There is an eraser. 어디에? Under the desk. 간단하게 잘 만들어 왔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under the desk에는 eraser가 오케이, 지우개가 있습니다. There is an eraser. 책상 밑에 under the desk. 그래서 뭐뭐 밑에 뭐뭐가 있다. 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리 밑에는 피부로 된 깊은 주머니가 있습니다. There is a deep sack of skin under its beak. 오케이, 그래서 강철로 된 파이프가 물 파이프가 있습니다.
There is a water pipe of iron. 어디에? Under the washstand. Okay,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There is a big hole. 땅 밑에. Under the ground. 지우개가 있습니다. There is an eraser. 어디에? Under the desk. 뭐 밑에 뭐가 있다 패턴 해봤고요. 그 다음 패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주머니는 물고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The sackhole fish.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누가 뭐 하는? That the pelican scoops up. 어디에서? From the water.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빈이부터 해볼까? The sackholes. Okay, the sack holds. Sn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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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give bread. The sack holds snacks. Okay, the sack holds snacks that give friends. Okay, 얘 조금 수정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주머니는 간식을 간식이 담겨 있단 말인데요. 간식은 간식인데 누가 뭐 했던 간식? 내가 친구들에게 줄 간식? 내가 친구들에게 줄 간식이 들어 있다? 아니면 친구들이 나한테 준 간식이 들어 있다? 어? 아, 내가 줄 거. 오케이. 그렇죠. 그럼 이렇게 좀 고쳐야 되겠죠. 오케이. 담겨 있는 건 언제 일이에요? 지금 일이니까 이렇게 현재 형태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없냐면 내가 란 말이 없고 줄 것이다 란 말이 빠져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that I will give 누구에게? 친구들에게 to my friends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주머니는 간식을 담고 있습니다. The second snacks. 내가 친구들에게 주게 될 that I will give to my friends. 아, 오케이. 그래서 그 주머니는 I will give to my friends 할 내가 에게 줄 snacks를 그 주머니 안에 친구들한테 줄 간식이 들어있어요. The sack holds snacks that I give to my friends. The sack holds snacks that I give to my friends. Okay, 내가 줄 것이다. I will give. 내가 줄 것이다. I will give. 내가 친구들에게 줄 것이다. I will give to my friends. 내가 친구들에게 줄 간식 snacks that I will give to my friends. 됐습니까? Okay,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요. 여기까지 복습 확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왼쪽인데 가방 엄청